해주셔야지. 긴장돼. 진짜로. 그,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 개박살 나겠지. 이것 때문에. 한쪽 사람들 후보가 개쪽하고 왔는데. 알게 뭐야. 본인이 그때 우리랑 관객에서 하려고 저기 좀 다 쉬셨으면 네 더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PT를 많이 해보질 않아서 PT를 진행하다 보니까 갑자기 맨 마지막 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멍걸음 하셨는데 너무 PT가 빨리 끝나서 아까 좀 당황을 하다가 네, 일 어쩔까 하다가 일단 솔직히 고하고 네, QA 시간을 길게 하든 네, 그런 시간을 갖겠다 싶어서요. 네, 일단 오늘 PT가 아까 거기서 끝이 났어요. 제가 네, 제가 마무리를 PT 마무리를 더 못 지은 건지 네, 저도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다 하다 보니까 지금 저도 좀 놀래서 뭔가 진짜 PT의 후반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예. 라이브 코딩을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테스트가 전 시간 전자 시간에 다 끝이 난 상황이라서 그 테스트를 또 하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래 목적은 스텝 1 레거시에서 스텝 2로 넘어가는 유니코드를 짜면서 클래스로 다 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는 라이브 코딩을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무리고 네, 그렇다고 테스트는 예. 예. 네. 네. 그래서 PT를 해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나버리 PT가 좀 너무 빨리 끝난 거는 네, 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Q&A 관련해서 FAQ? 아니 Q&A죠. Q&A를 하려고 하는데 예,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뭐 PT 안에서 뭐 좀 더 자세히 다뤄줬어야 되겠다는 내용이라든가. 수준. 예? 예. 예. 그래서 이 중에서 저 오늘 발표 때인 모더나이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내가 짠 소스 그러면 저 중에서 제일 클리어하게 좀 알고 싶은 부분을 물어봤어요.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싶어도 어떤 거를 요청하시는지 잘 모르면 답변 드렸습니다. 컴포저 짤 때 네. 폴더 구조를 어떻게 네. 짜면 좀 좋으세요? 익셉션 폴더를 따로 빼셨던데. 네. 그거랑 인터페이스 질문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컴포저를 이용해서 클래스 구조를 짤 때 익셉션이나 뭐 어떤 인터페이스냐 이런 거는 예. 폴더 구조를 어떤 식으로 짜면 좋을지. 예. 지금 그거는 지금 XE3 개발할 때에도 클래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안에서 익셉션 처리라든가 어떤 그 구조를 짤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희도 좀 많이 논의 중인 사항이긴 한데요. 지금 이 코드에서 그냥 예를 들어보면 일단 크롤러라는 패키지를 만들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아, 여기구나. 예. 이렇게 이세션즈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세션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세션 자체가 그 패키지별로 예외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 지금 XE3에서 지금 논의된 바로는 여기에 이렇게 해서 크롤러 이 세션이라고 해서 일단 패키지에 대표되는
이 세션을 하나를 두고요. 전략을 저희가 짤 때 얘기했던 부분은 오, 노래가. 예, 그래서 얘를 예, 이렇게 해서 내 패키지에 가장 메인이 되는 이 세션을 익스텐드 해서 사용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스루 할 때 나가는 이 세션 자체가 결국에는 이 세션을 통해서 이게 실제 어떤 이 세션인지, 발생한 이 세션을 알 수 있고, 이 세션이 어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나왔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좀 짜고 있습니다. 디렉토리 구조 자체도 그냥 이 세션즈 디렉토리 안에다가 다양한 이 세션들을 다 몰아넣고 그냥 그걸 사용하는 걸로, 예,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어요. 컴포저에서의 이 세션과는 좀 관련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냥 라이브러리, 해당 라이브러리에서 이 세션을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컴포저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컴포저를 이용할 때 이 세션을 어떻게 디렉토리를 구분을 해서 뭐 네임스페이스를 어떻게 가져가서 하느냐는 그거는 고민을 안 해봤어요. 그렇게 이 세션을 그렇게 하나의 라이브러리로 이 세션을 관리를 뭐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만들면서 거기에, 네, 나오는 익셉션들을 따로 폴더를 모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네, 그렇게. 예. 네, 하나의 라이브러리에 나오는 이 세션들을 하나의 폴더에 모아서. 이 세션은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가 만드는 어떤 코드가 그렇게 양이 많지 않거나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 세션을 특정한 영역 한군데만 지정해서 쓰다가 나중에 그런 패키지들이 많아졌을 때는 별도의 이 세션을 관리하는 패키지를 꼭 빼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겠죠. 근데 그러한 과정들은 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 계속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리팩토링 해나가는 과정에서 뭐 별도의 다른 패키지로 빠져서 이 세션만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라고 고민이 되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나중에 계속 돌아보세요. 네, 그게 좋다. 네. 또 어떤 또 있으신가요? 네. 지금 개발하실 때, 네,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계십니까? 모든 로직에 대해서 테스트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커버리지를 100%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 한 80%까지는 올리는 걸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사용하시면서 실제로, 네, 잠재적으로 위험할 뻔한 그런 것들을 테스트 케이스로 잡아내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셨나요? 예. 아, 네. 네네. 지금 XE3을 만들 때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문서 정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할 때. 그러다가 저희가 지금 개발 과정에 있기 때문에 리팩토링이나 아니면은 완전히 다시 만드는 수준의 코드 변경이 좀 자주 있는 편이거든요. 그럴 때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은 일단 문서 자체가, 문서를 저장하고 쓰는 것 자체에 대한 로직은 변경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요구사항 자체는 변경된 게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인터페이스가 변경됐다고 봤을 때 테스트를 그냥 돌리면서 그 테스트에 내 인터페이스 하는 기능들을 맞춰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테스트가 또 유용하게 됐던 건 있었어요. 내가 어떤 손으로 뭐 글 작성부터 해서 수정까지의 테스트의 룰이 있었잖아요. 예, 그 룰들을 돌려보면서 인터페이스가 변경됐더라도 코드 자체는 다 실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실행되지 않는 코드, 내가 예상했던 리턴이 넘어오지 않는 코드, 예, 그런 걸 잡아내고, 이게 테스트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리턴을 바꿨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리턴을 어레이를 받기를 원했었는데 갑자기 뭐 불린 값이 넘어왔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 내가 이걸 어레이를 넘겼어야 되는데 잘못 넘겼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유용하게 사용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팩토링을 하고 나면 테스트를 한번 꼭 돌려요. 돌려서 버그가 없으면 그때 웹브라우저에 가서 이제 뭐 글 작성도 테스트를 해보고 하지, 일단 무조건 웹브라우저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엔 테스트를 한 방법이 항상 웹브라우저에서 A부터 Z까지 다 하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A부터 Z까지 하다가 뭐가 하나 실수가 고장이 나면 다시 하고 계속 무한 반복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보다는 먼저 테스트를 한번 돌리고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미리 내가 예상한 에러거든요. 그거는 내가 분명히 1이라고 넣으면 2라고 나와라고 예상한 예, 내 코드의 기능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동작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다음에 이제 UI 테스트를 하는 네, 그런 식의 것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편하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네. 그 테스트를 쓰면서 이게 실제로 개발 시간을 더 줄여준다고 보시는지 버그 디버깅 시간을 줄여가지고 저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테스트 처음 할 때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야 이거 손이 더 가고 시간 가고 비용에 이거 테스트 왜 하냐 이거 쓸모도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프리랜서라면 코드를 다 방출해서 넘기고 결과가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프리랜서라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네 그 클라이언트가 나에게 다시 연락을 하지 않을 거라면 유지 모습이래요. 네, 글쎄요. 요즘 완전 그런 사람이 딱 나뉘게 되세요. 이게 그 시계별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하는 분도 있고 자바 쪽 이제 우리가 잘 테스트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언어들을 이제 주로 스펙화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보통 시계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코드를 자기가 다 알아요. 자기가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가 뭐가 문제다라고 하면 한 10초 안에 대답이 나오고 다 돼요. 그럴 수준이면 안 짜도 돼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더라도 6개월 뒤에 똑같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안 짜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제가 만나본 신개발자나 그 내부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뭐 계속 라이브러리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나 자기가 짜던 코드에 대해서 100% 다, 90몇 프로 다 이해를 하시고 그게 어느 위치인지, 뭐 이게 어떤 움직임이었는지 다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 테스트보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요새 좀 그분들은 무슨 뭐가 생기면 바로 대응해서 바로 찾을 때요. 근데 자바 하시는 분들은 어떤 스트레스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 돌려요. 그래서 성향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테스트 방법은 필이 여기 좀 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뭐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신다는데고 PDD라는 거는 솔직히 국내 현실에는 안 많이 왜냐면 라이브러리 가능할 것 같아요. PDD라는 거는 요구 사항이 명확하게 되고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그 리카이먼트가 정확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모든 항목들이 다 나와야 돼요. 그 항목들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쫙 만들어야 된다는 게 좋은데 그게 이제 현실에서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경험해 본 거에서 불가능하다. 특히 이제 뭐 라이브러리나 백단에 이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웹 환경이라고 하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변화가 워낙 많으니까. 뭐 개발하다 보면 중간에 기획 바뀌는 건 뭐 하다 하는 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뭐 왔다 갔다 하는 라이브러리다 이런 건 전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테스트를 먼저 쫙 다 짜놓고 저 얘기는 테스트를 다 쳐놓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러 날 거잖아요. 뭐 메소드가 없든지 뭐가 없든지 계속 에러 날 거잖아요. 그 에러 날 때는 계속 두고 하나하나씩 계속 해결해 가는 거예요. 주로 같은 그 테스트 실패로 나오는 게 네. 이게 컴파일 체킹이 안 돼서 그래서 뭐 인터페이스가 바뀌어서 페일이 난다든지 네. 그런 게 많은지 아니면 실제 로직에서 진술이 제가 작성한 코드를 제가 리팩토링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테스트를 돌렸을 때 에러가 나오는 것들은 거의 리턴 값이 바뀌었을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예상을 해서 메소드명이 바뀐 거는 find replace로 다 바꾸고요. 다 처리를 하는데 리턴 값이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만약에 DB 쿼리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걔를 어레이를 받는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작성을 했는데 걔가 기능이 살짝 바뀌어서 어레이를 오브젝트 엔티티로 감싸서 내보내는 걸로 내가 기능을 바꿨다 라고 하면 걔가 리턴이 엔티티가 날아올 거잖아요. 예. 근데 나는 그거를 어레이라고 미리 예상하고 코드를 짜는 거죠. 그러면 그때 알 수 있죠. 아, 엔티티가 나왔지 라고 하고서 이게 엔티티인지 뭔지 테스트를 다시 짜야 되는지 뭐를 다시 짜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고 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엔티티가 넘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었으면 그 안에 내부 로직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메소드 자체가 고장난 경우가 또 많이 있었고요. 네. 좀 그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작용을 해서 테스트가 용이하게 쓰였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 예, 그러면 좀 세미나를 예, 너무 빨리 좀 마치는 감이 있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예,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 주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는 코드셉션을 활용한 인수 테스트 라고 해서 예 인사해서 예 이현성님께서 예, 인사 예 진행해 예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주시나 고생 많으시죠. 다음 주 예고를 조금 드리면요, 그 저희가 지금 계속 단위 테스트를 얘기를 했잖아요. 단위 테스트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한 인수 테스트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내가 프리랜서인데 단위 테스트는 내가 코드를 클래스를 짜면서 할 수 있는 테스트고, 실제 클라이언트한테 납품하기 전에 전체 동작하는 브라우저에서 막 테스팅 하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한테 납품하기 바로 직전에 전체 돌려보는 테스트를 인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인스 테스트를 브라우저에서 내가 일일이 하느냐, 좀 더 모던한 툴을 써서 하느냐, 그 툴이 알아서 브라우저도 접속해주고 알아서 페이지도 요청해주고 알아서 로그인 처리도 해주고 DB에 데이터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도 해주고 라는 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툴을 쓰자라는 게 코드셉션이라는 툴이고요.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다음 주에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신약해서요. 현석 자금을 갑자기 확 준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받는다 생각하시고 많은 참여.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